세포의 90%, 혈액의 10% 존재하는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중요한 이유. 수은과 비소, 납 같은 성분과 결합해 몸의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글루타치온이 끈끈한 분자 형태로 되어 있어 발암물질이나 오염물질 등 몸속의 해로운 이물질에 달라붙어 체외로 배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면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세에서 50세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글루타치온을 250mg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은 증가, 주름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건강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500mg의 글루타치온을 4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얼굴을 포함한 피부 6군데의 멜라닌 지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많은 얼굴에서 더 큰 폭으로 멜라닌이 감소하며 피부를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글루타치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로감이 지속되는 등 화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천연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공기와 물로 인해 산화되어 색이 변한 동전을 준비합니다. 산화된 동전에 글루타치온을 녹인 물을 부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글루타치온에 담궈두었던 동전의 색이 변한 것이 보이시나요? 더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꺼내보았는데요. 동전의 산화된 부분이 제거되면서 원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면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면역세포의 재생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글루타치온을 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NK세포 수치가 400% 증가했고 면역기능을 담당해주는 림프구가 60% 증가해서 전반적인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등산로를 찾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과 달리 가파른 계단을 뛰어오르는 한 사람. 유산소 운동으로 면역력과 체중 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건강미 넘치는 모습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47살의 서우 씨입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맑은 공기가 몸에 있는 독소 배출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독소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쓰시나 봐요. 아무래도 뭐 암에 두 번이나 걸렸으니까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고 좋은 산소 많이 마시고 이게 가장 기본이죠.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암을 겪으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그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남들보다 두 배 더 건강관리에 힘썼다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임신이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궁경부암 치료받고 그리고 10년 후에 건강검진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두 번의 암 진단을 받은 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는 그녀. 저희 엄마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이제 좀 유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수록 좀 저를 관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챙기는 게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방암 걸리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죠. 남들은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두 번이나 겪은 그녀는 지금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던 두 번의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소 씨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엄마 다녀왔어요. 보미 잘 있었어? 아이고 밖에 날씨 너무 좋은데 우리 또 봄이랑 나갈까?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꼭 다시 힘을 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오매불망 엄마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원이는 엄마가 그러면은 예전에 아팠을 때 네. 기억나요? 네. 유방암이었던 거. 아, 그냥 암이었잖아. 가슴 쪽이 약간 아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어때요? 보기에? 네, 엄청 건강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왜냐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웃고 그냥 얼굴이 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이따가 나도 아이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그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관리에 끈을 놓지 않는데요. 림프 쪽으로 독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거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겨드랑이 제가 수술 받았을 때 여기도 다 절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이 부분에 있는 독소들이 이제 배출이 많이 된대요. 세원이랑 서원이도 이거 같이 해볼래? 여기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데요. 여기로 독소가 많이 몰리거든. 이 독소 몰린 거를 배출하는 방법이야. 마사지. 아니 여기 겨드랑이. 이렇게 손을 뒤로 하고 톡톡톡톡 독소들이 다 여기로 모인대. 그래서 이렇게 수다 떨구나. 거기 모여서 수다 떨지 독소들이. 두 번의 암으로 인해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달 음식 대신 이제는 영양을 따져 직접 요리한다는데요.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소홀했던 지난날 두 번의 암을 겪으며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데요.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항산화와 면역력과 관련돼서 좋은 음식들 가능하면 살아있는 음식 위주로 먹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고 아니야 이거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독소 배출을 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고 있다는 그녀.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이건 무슨 요리예요? 이거는 라따뚜이라고 애들이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면은 안 들어가고 야채, 호박이랑 토마토랑 버섯 그리고 토마토 소스 들어가는데 만들기 너무 쉽고 영양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와, 상원이 진짜 잘 구웠다. 이제 요리사는 요리사. 맛있겠다. 자, 두 번의 암을 극복한 서우 씨의 활성산소와 면역력 잡는 항산화 식단이 차려졌습니다. 다르게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 흰색 채소에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되게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 빨간색은 여기 보면 뭐가 있어? 파프리카. 또 뭐가 있어? 여기 안에 있네. 토마토. 빨간색은 혈관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대. 세원이 상원이는 야채도 잘 먹고. 근데 오늘은 고기가 땡겨. 오늘 고기가 땡겨.
상원이 좋아하는 야채도 골고루 먹어봐. 오늘 메뉴 마음에 들어요?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리고기요. 오리고기 역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체력과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준답니다. 우리 상원이 진짜 골고루 먹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가? 응? 많이 알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도 균형 잡힌 식단과 면역력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도 편식하지 않습니다. 성훈이 원래 이렇게 채소 좋아해요? 응. 뭐가 제일 맛있어요? 상추? 상추. 응. 아, 상추가 맛있어요? 응. 그 많던 야채가 다 사라졌네. 채소 섭취가 많은 해독 식단으로 바꾼 뒤 몸이 더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그녀. 네. 몇 년 전부터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엄마가 글루타치온인데요. 제 건강을 되찾아준 비결이에요.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면역력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먹어볼래? 응. 떨어진 면역력을 올리고 활력을 되찾게 해준 글루타치온. 매일 꾸준히 섭취한 후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얼굴이 되게 밝아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뭐 했냐? 되게 환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독소 배출이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활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